콧노래를 네. 또 그래도 가슴으로 느꼈을 것만 같은 박상민 씨일 것 같은데요. 그때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? 이 노래 발표됐을 때 50년대 피난 와가지고 박기영 씨는 그 이해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저렇게 거의 어쿠스틱 하나에 저렇게 부른다는 거 사람들 집중을 할 수 있게 맞아요. 한다는 거. 네. 아, 이 친구들은 네. 제가 소개하려고 누구를 보려고 이렇게 계속 기다린 거예요? 참고 있었습니다. 아, 제가 이 친구들의 네. 멘토 역할을 했었거든요. 아, 그랬죠. 어? 네. 네. 누구, 누굽니까? 유니티 친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~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. 유니티, 유니티입니다. 아니 유니티 여러분 지난주에 UMB 여러분들 다녀가신 거 모니터 해봤었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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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땠어요? 아 눈빛이 안 좋은데. 눈빛은 아 우리였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건데. 우리가 하면 더 잘했어. 솔직히 저희 같이 진짜 서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말 응원하고 하는 건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도 더 멋있는 무대를 그치. 해야겠다. 맞아. 약간 맞아. 이런 생각을. 맞죠? 저희는 꼭 1승이라도 하고 꼭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켜봐 주세요.